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NH 농협 카드 그린포스 연승 엔진에 빨간 불이 아주 크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세트 스코어 2대0, SK 렌터카 다이렉트가 초반부터 치고 나가고 있고, 이제 3세트는 남자 단식 15점 경기 강동궁 선수와 마민권 선수의 대결입니다. 시즌 기록을 보니까 SK 렌터카 다이렉트가 세트 스코어 2대0을 만든 게 7번인데 그 7번을 모두 다 승리로 거뒀습니다. 아, 그것도 무패네요. 그렇죠. 100%. 그런데 0대2로 몰린 스코어에서 NH 농협카드 그린포스가 세 번을 뒤집어서 이긴 적이 있어요. 이거는 전 팀 가운데 최고 기록. 아, 지금 강동 선수도 뭔가의 오차가 조금 나왔습니다. 아, 1세트의 레펀스 선수도 그렇고 지금은 일단 두께가 조금 얇게 맞았고요. 예. 이게 분명히 난이도는 쉬운 배치라고 했지만 경기에 대한 그 몰입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두께 미스가 나오고 본인도 지금 굉장히 어이없어하죠. 그렇죠. 레펀스 선수도 나도 그랬다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동병상련의 느낌이네요. 네. 자, 여기서 투뱅크가 나옵니다. 마민권 선수 마치 아주 편안한 원뱅크 샷 넣어치기 치는 것처럼 예. 이렇게 간단하게 칠 수 있나요? 완벽한 각도 설계, 완벽한 회전량 설계 아주 완벽합니다. 오늘 지금 처음 친 건데 그렇죠. 쿠션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한 70년 정도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치네요. 아, 다시 한 번 또 원뱅크 넣어치기를 시도했는데 네. 이번엔 좀 길었습니다. 마민검 선수도 지금 단식에서 4승 0패 뭐 무패 행진을 또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지금 뭐 SK 렌터카 입장에서는 뭐 매 판, 매 세트, 매 세트가 무패를 끊는 그런 상황이 나오네요. 네. 하지만 뭐 강동 선수도 단식에서 현재 지금 에버리지 2.5라는 굉장히 높은 에버리지를 기록하고 있듯이 네. 두 선수가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경기가 아마 조금 더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마민껌 선수가 이번 4라운드 와서는 5세트, 7세트 두 번씩 나와서 4번 승리했고 3세트에 나온 건 이번 라운드 처음인데다가 0대2로 뒤지고 있을 때 3세트 나오는 건 에이스로서 부담이 좀 더 커지고 무거워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상황적 압박감이 어느 정도 좀 더 심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비껴치기. 이런 비껴치기에서는 회전량이 가장 큰 주 안점인데 네. 회전량의 설계를 아주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득점이 됐고요. 좀 더 디테일을 따져보자면 일목적구가 횡단하는 속도감까지 완벽하게 연습이 돼 있는 선수라는 걸 또 볼 수 있죠. 네, 노란 공 위치가 환상적입니다. 단데 내공과 파란 공 위치상으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긴 하니까요. 네. 아, 이게 안 맞고 지나갔습니다. 네. 이 정도 속도감으로 치다 보면 안 맞고 빠뜨릴 수도 있나요? 지금 강동 선수가 굉장히 강한 힘을 줄 거라는 걸 예상을 했기 때문에 더 깊은 위치, 네. 더 먼 위치를 원쿠션으로 설정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조금 너무 많이 먼 위치를 설정한 거죠. 마민껌 선수 비껴치기 회전량이 조금 많나요? 네. 깊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마민껌 선수가 시도한 비껴치기도 좀 전에 강동훈 선수가 득점을 했던 비껴치기와 마찬가지로 물론 밀림의 양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회전량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배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회전이 너무 많아서 짧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원래 설계는 이 정도까지 밀리는 걸 원치 않았겠죠.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네.
강동궁 선수의 신공.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느린 속도로 컨트롤을 하기는 힘들었고 반대전을 살짝 사용하면서 속도감을 붙여주면서 3쿠션에서는 각이 벌어지지 않게끔 만들어주려고 했지만 각이 조금 벌어졌습니다. 네. 원에서 2로 갈 때 2쿠션 앞에서 한번 꿀렁 하면서 밀렸죠. 그렇죠. 뒤로 돌려치기 짧게 쿠션으로 확실하게 성공합니다. 회전량을 많이 억제시켜서 완벽한 포쿠션을 설계를 많이 했고요. 마민껌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같이 뭔가 이런 4구 치는 듯한 느낌, 네. 원쿠션 치는 듯한 느낌으로 간결하게 스트로크를 해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굉장히 잘 살아있는데도 미련 없이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 끌림이 너무 많았다고 치자마자 거의 판단을 한 거죠. 네. 근데 워낙에 뭐 입사각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같은 끌림이 나온 것만으로도 사실은 잘 친 겁니다. 네. 겹치기 어렵지 않게 성공하면서 스코어는 3대3. 살짝의 두툼한 두께를 사용하면서 일목적으로 내려놓고 내공이 진행하는 형태. 살짝의 두툼한 두께를 사용했기 때문에 일목적구는 자연스럽게 반대쪽 코너를 향해서 진행을 했고요. 대회전 짧은 코스. 네, 멋지게 성공합니다. 공이 약간 변화하는 그런 성질이 좀 보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키스를 빼기 위한 두께를 설정하고 네. 내공을 짧게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얇은 두께를 치면서 짧게 만들 때는 살짝의 저런 꼬부라짐이라고 표현하는 휘매 현상을 만들어주면서 짧게 진행을 시켰죠. 네. 엘조코가 조금 빠릅니다. 아. 키스는 안 났고 아 들어가네요. 일목적구와 이목적구 키스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또 위험 요소가 있었네요. 그렇죠. 뭐 입사가 기울기에 따라서 일목적구를 더 먼저 가게 할 건지 나중에 가게 할 건지를 정확하게 설계를 해야 하지만 일단은 끄는 게 일단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네. 이게 쉽게 웬일입니까? 여기에서 미스큐라니요. 아, 굉장히 아쉽겠는데요. 지금 같은 각에서 큐미스가 나왔다. 일단 득점의 확률이 어느 정도 높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배치에서 그렇죠. 지금은 큐가 나가는 모양을 봤을 때도 일자로 곱게 나갔고요. 브릿지가 흔들림도 없었는데 큐미스가 났다는 건 뭔가 이 장비적인 문제가 조금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에 마민감 선수 공격 때 그 팁 손질하는 팁을 깎는 그 장비를 열심히 깎기도 했는데 그랬는데도 이런 마민껌 선수도 뒤로 돌려치기 실수. 강동궁 선수와 마민껌 선수가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서 또 공을 놓치고 맙니다. 마민껌 선수는 맞았다라는 걸 예상을 한 것처럼 앞으로 나가다가 뒤로 멈췄습니다. 예, 저 앞발 팍 나갔다가 그대로 굳어버린.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네요. 그렇죠. 5대3 강동궁 선수 타임아웃.
앞에서 미스큐가 나오긴 했지만 특별히 공을 닦거나 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대회전을 쳐서 나갈 수 있는 각이 있나라고 또 단쿠션 위치에서 체크를 해봤고요. 직접 뒤돌리기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대회전의 각을 찾았지만 아주 간발의 차로 빠져야 하는 그런 각이었겠죠. 네. 위원님 말씀대로 2로 바로 갈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쪽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은 왜 선택을 안 했을까요? 아무래도 일목적의 움직임, 두께를 써야 되는데 일목적의 움직임이 많아지다 보니까 키스의 위험이 좀 있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렇군요. 성공하고 자 핀공도 잘 갖다 놨습니다. 아직까지 오늘 연속 득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마민컵. 얇게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잘 들어갔고요. 참 이상하게 감각이 좋지 않은 날은 이런 배치도 빠지거든요. 네. 뭔가 이 간발의 차로 끄도름 현상으로 빠지기도 하고 하는데 워낙에 확률이 높은 방식으로 구사를 했죠. 네. 자, 옆돌리기. 흰공은 와, 저렇게 뺄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치는 게 맞나요? 뭐 일단은 키스가 빠지는 방향은 네. 이목적과 위쪽에서 빠지는 걸로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행운의 행운의 득점이라고 할 수는 없죠. 네. 물론 가까스로 빠진 것뿐이지 동선은 맞았으니까요. 그래도 키스가 날 거를 어느 정도 조금 확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네. 사과의 이런 제스처를 보여줬죠. 이렇게까지 아슬아슬하게 빼려고 한건 아니었어. 약간 미안해. 뭐 그렇죠. 그 정도. 또 뒤로 돌려치기가 이렇게 빠지네요. 4이닝도 5이닝도 결국 마지막 공격은 뒤로 돌려치기였는데. 뭔가 이 공이 빠지는 패턴 자체가 한 가지로 일정한 게 아니라 길었다 짧았다를 반복하거든요. 그렇죠. 헷갈림이 올수 있습니다. 옆돌리기 짧게. 와, 이게 너무 짧았는데요, 강동국 선수. 코너 깊게 들어가는 걸 너무 의식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끌림이 많아버리면 저 코너의 공간이 굉장히 커 보이기도 하고, 네. 짧게 진행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부담감이 되려 좀더 짧게 만들어주는 또 역할을 해버렸죠. 그리고 마민껌 선수는 뱅크샷. 이게, 오? 하하. 후반 작업으로 2점을 만들 뻔했던 마민껌 선수. 이번에는 공이 좀 짧았습니다. 지금까지 단식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두 선수가 뭐 서로가 서로를 알기도 하고 상황이라는 게 서로를 긴장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또 차근차근 시작을 했습니다. 뒤로 돌려치기. 자, 강동국 선수. 네. 득점은 됐는데 약간 불안한지 치고 나서 미동도 없이 계속 서서 좀 쳐다보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1차 분리각이 생겼을 때 파란 공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예. 그거에 맞는 두께를 설정하느라 조금은 짧을 수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도 이거를 감각적으로 굉장히 잘 캐치해냈습니다. 짧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지막까지 짧아지나 안 짧아지나를 확인을 하는 걸 수도 있죠. 네. 6대6 동점. 여기서 돌아서
생각보다 실수를 하지 말아야 배치해서 실수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밀림의 문제, 회전량의 문제, 분리의 문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지금은 밀림이 조금 더 컸다라고 보이죠. 네. 높낮이가 조금은 높았다라는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당점 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임팩트 양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있고. 사실은 뭐 두께가 좀 더 두껍게 맞은 걸 수도 있고 네. 한 가지로 특정 잡기에는 조금 어려운 배치죠. 가볍게 앞돌리기 간결하게 분리시키죠. 네. 오늘 마민껌 선수는 약간은 예민할 수 있는 공을 훨씬 더 편하게 치고 있고 쉬워 보이는 공은 자꾸 길든 짧든 실수가 나오고 있는 게 좀 특이한데요. 생각보다 높은 난이도의 공을 더 잘 치는 네. 상황이죠. 어려운 상대랑 경기를 할 때 더 잘 치고 어려운 공을 더 잘 치고 다음 경기 크라운의 대 라온의 경기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NH농협카드 그린포스의 경기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성공했고 15점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중반에서 종반으로 넘어가는 상황. 다득점이 나와주기에 참 좋은 타이밍입니다. 와 이상합니다. 양 선수가 한 번씩 이렇게 꼭 큐비스를 또 계속 보여주네요. 네. 공에 기름을 발라놨나요? 선수들이 지금 연이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플러스 형태로 이거 강동 선수가 또 이런 배치를 굉장히 잘 치거든요. 평소에 예. 즐겨 치는 배치이기도 한데 계속해서 뭔가 조금씩의 오차가 나고 큐미스가 나고 이러면서 분위기, 흐름이라는 게 계속해서 본인에게 나간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 네. 그게 또 경기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3 쿠션 지점이 조금 짧았던 건가 하면서 실패 후에 좀 체크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분리가 크죠? 예. 마민껌 선수가 이런 옆돌리기를 길게 빼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특히나 이렇게 간결하게 툭툭 치는 당구가 주특기인 마민껌 선수는 예. 이런 공에서 특히나 강점을 보이는데 뭔가가 지금 또 불편함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강동궁 선수 뒤로 돌려치기 성공. 둘이 같이 실수를 하고 같이 뭐 미스큐가 나오고 할 때 먼저 친 사람이 조금 마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는 위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군요. 연속 득점으로 8대8 동점. 강동궁 선수도 지금 3세트 하이런은 석점에 불과합니다. 걸어치기에 정확한 각도를 설계했고요. 아무래도 어쨌든 벽을 먼저 친다. 뱅크샷을 한다는 것은 난이도가 높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키스는 피하지 못합니다. 경기 내용이 조금 이 두 선수가 치는 경기치고는 조금 허무한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허무함이라는 게 이 정도 레벨의 선수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하지 않을 것 같은 실수들이 나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뭔가 뭐 큐에 비틀림이 있어서 혹은 뭐 공의 문제 이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큐미스가 한 번씩 어이없이 나고요. 네.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배치에서 두 선수 다 한 번씩 또 실수를 하고 네. 이런 것들은 아마 상황적으로 오는 부담감이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2대0으로 뒤지고 있는 NH농협카드 그린포스 마민껌 선수도 부담이 되겠지만 2대0을 만든 상황에서 팀의 리더가 나왔는데 내가 여기서 꼭 잡아서 팀에게 승리를 선사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은 강동궁 선수가 더 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은 힘이 조금은 약할 것 같은데 이게 굴러가나요? 그래서 쫙 받고 쿠션 맞으면 통! 아, 잘 잘랐습니다. 네. 마민껌 선수 두 점 맞고 두 점을 받아치는데 그칩니다. 굉장한 억각이었기 때문에 되려 많은 힘을 주게 되면 되려 덜 끌리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툭 하고 공을 분리시켰는데 너무 가벼운 터치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간결한 이런 터치가 말을 듣지 않으니 굉장히 답답해요. 그리고 강동훈 선수는 뱅크샷 성공으로 다시 동점. 동점. 굉장히 확률 높은 뱅크샷이었죠. 둘 중에 네. 하나만 맞아도 다 맞을 수 있는. 마민껌 선수 입장에선 공 놓친 것도 아쉽고 뱅크샷을 준 것도 안타깝고. 자, 걸어치기. 걸렸습니다. 회전이. 원했던 것보단 조금 짧았던 강동궁 선수의 공격. 물론 뭐 파란볼을 쳐서 뒤돌리기를 짧게 칠 수도 있었지만 일목적구를 처리할 위치가 딱히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키스가 날 수 있다는 확률을 판단을 해서 뱅크샷을 시도했고요. 두께도 잘 걸렸고 좋았는데 아주 아쉽게 짧게 빠졌습니다. 파란 공이 방해가 전혀 안 됐네요. 좋습니다.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마민껌. 난해한 배치입니다. 노란보 흰볼을 오른쪽을 쳐서 비껴치기를 치기에도 내공에 들어가는 입사각이 너무나 서있고 네. 파란볼을 쳐서 내공이 먼저 빠지던 비껴치기를 쳐서 각도를 쓰리쿠션으로 만들 순 있지만 파란볼의 진로가 또 불분명합니다. 내공이 먼저 나가는 두께를 설정을 하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키스를 뺄 수 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잘 들어오게끔 쳤는데 일단 마민껌 선수가 다음 공도 그리 썩 좋아하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일목적구를 아무리 잘 보내도 지금 결과가 나왔듯이 이목적구가 어느 면으로 맞느냐에 따라서 또 내용이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너무나 높은 정확도가 너무 정확하게 맞았기 때문에 안 좋아졌어요. 어느 쪽이든 좀 얇게 맞아야 그나마 다음 공이 좋아졌을 텐데. 와. 상당히 과감한 선택. 2점짜리를 노려봤습니다. 이게 또 오히려 강동궁 선수에게 뱅크샷으로 방향이 좋지 않네요. 쉐퍼샷을 시도했지만 너무 얇게 맞았죠. 네. 강동 선수가 뭐 1, 2점을 쳐서 동점을 만들어 놓으면 1, 2점 쳐서 조금 도망가고 계속해서 그런 패턴으로 지금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가는 선수도 따라가는 선수도 참 답답하고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습니다. 벤치 타임아웃이 필요하겠네요. 어떻게든 2점짜리를 연결을 해보려고 시간도 써보고 미케니컬 브릿지도 써보고 결국은 시간이 부족해서 벤치 타임아웃. 조건희 선수가 이제 불렀으니까 한번 나가보고 결국은 뭐 강동국 선수가 알아서 처리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네요.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는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예 안 나가면 그것도 이상하니까. 그거는 룰상 규칙 위반입니다. 예. 그래도 결국은 미케니컬 브릿지를 사용해서 시도를 합니다. 강동공 선수가 이거 쓰는 모습은 그렇게 자주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대단합니다. 어려운 순간 또 뱅크샷으로 따라붙는 강동궁. 조금은 특이하게 주먹으로 꽉 쥐는 그립이었어요. 아, 물론 잡는 방향을 저렇게 잡는 게 실제로 이 보조 브릿지를 사용할 때는 좀 더 편하긴 합니다. 예. 근데 방금 치면서도 브릿지에서 큐가 떨어질 정도로 힘을 어느 정도 줬기 때문에 네. 또 각도를 잘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멋지게 처리해내면서 연속 뱅크샷 파고들고 꺾이고 성공하면서 세트 포인트. 자, 그리고 파란 공이 또 아주 잘 맞았어요. 지금 10이닝에 이어서 3개의 뱅크샷 연속으로 지금 득점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9이닝 마지막 공격이 원뱅크였고 그때부터 원뱅크, 3뱅크, 원뱅크, 3뱅크, 원뱅크인데 원뱅크는 다 안 들어가다가 요번에 들어갔고 이제 마지막 한 점 비껴치기 대회전. 자, 이목 잡고 빅볼 키스 없으면 무난히 들어갈 것 같죠? 느리죠? 좋습니다. 이대로 마무리합니다. 강동국 선수 11이닝에 15점. 11이닝에 3뱅크 1뱅크 대회전까지 중요한 순간에 한방 해주는 이 클러치 능력을 또 볼 수 있네요. 조금 답답한 전개가 이어졌었는데 네. 뭐 평소에 나오지 않던 큐미스도 이어지고 두께 미스 아주 기본적인 공에서 조금씩의 빠지는 모습을 양 선수가 다 보여줬지만 마지막에 조금 더 집중을 한 강동국 선수가 승리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강동국 선수가 참 많이 보여준 게 초구를 본인도 어이없어 할 정도로 놓쳤죠. 그렇죠. 그리고 미스큐도 나왔고 그리고 미케니컬 브릿지를 써서 공략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인간적인 면모와 프로페셔널한 면모를 모두 볼 수 있었던 참 재미난 세트였습니다. 세트 스코어가 3대 0. NH농협카드 그린포스가 3대 0을 만들면 만들지 당할 줄은 몰랐는데요. 이런 세트 스코어가 상당히 어색한 가운데 선수들은 브레이크 타임.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